할렐루야. 모두가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앞에서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어쩐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또 생활 또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 주 앞에 기도하는 삶,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도 많죠. 입학 2철에 보면 구직난으로 몸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잘 준비된 뭐 인력을 뽑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늘구멍과 같은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구직난 속의 기업들은 늘 구인난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원자는 많은데 잘 준비된 지원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뽑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 면접하여서 합당한 사람인가 많이들 걸러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인턴도 하고 여러 경험도 쌓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갑니다.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전에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책 이름이 유혹하는 글쓰기였어요. 그 책에 제가 유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쓰고 싶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고 그 당시에도 글을 자주 썼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작가가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한 50여 권의 책을 저술 했는데 쓰는 책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미저리라든가 샤이닝, 돌로레스 클레이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의 이제 작품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매혹하는 글을 쓰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보면서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앞부분을 가득 채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실패했다는 얘기만 잔뜩 썼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글쓰기에 관해서 학생 시절부터 습작을 했고 그것들을 잡지사에 투고하고 여러 군데 글을 보냈는데 수없이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 번 거절 쪽지를 받아가지고요. 거절 쪽지가 올 때마다 못을 하나 박아두고 하나씩 꼽아놓기 시작했대요. 못 하나가 꽉 차서 또다시 못 박고 꼽아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좀 성 있는 편집자는 이렇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언도 남겼겠지요. 계속 발전하고 개발해 가면서 점점 발전한 끝에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하루에 갑자기 눈이 뜬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습작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글이 점점 좋아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바지를 잃은 것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다는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지무지하게 실패했다 그 앞부분을 기억이 나요. 모든 좋은 열매 뒤에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구나. 고통스러운 준비기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있어서 결국은 결실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갑작스럽게 결실 맺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제 막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웅성거림에 모여서 큰 변론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큰 문제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아비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의 상태를 듣더니 아 예수님께 갈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겠다. 아 그러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 아마 그 사건을 놓고 논쟁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영적인 사역의 경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버 했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뚝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큰 놈은 못 쫓아낸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도 있었고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제자로서 그들은 위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건은 바리새인과의 사이에 논변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생각해 제자들이 그때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둘씩 짝지어 갈 때는요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경험도 있고 제자란 명칭도 있었고 말씀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잘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맡겼는데 실망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잘 준비됐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아유 준비되지 못했어요. 아직 아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 만능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 준비되지 못했구나. 근데 탓할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준비되지 못했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서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감당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맡기셔서 주님 나라 위해 쓰고자 할 때에 그 재물을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맡아 관리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 큰 재능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그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했고요. 지금껏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뭐 한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였겠습니까? 그 아이로 인해 받은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가끔씩 귀신이 임할 때면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려져서 굴러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귀신이 그 임할 때는요, 불과 물에 자신을 던져서 자해합니다. 아마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토심초사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한시라도 눈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 아이 때문에 아비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집안을 봐요. 참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정에 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늘 눈을 떼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죠. 아마 이 아버지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제자들은 그를 고치려다가 실패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비는 낭망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호소가 나오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 불쌍합니다.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귀신 잡혀가지고 불에도 들어가 물에 들어 죽을 뻔한 경험 몇 번이야 있고 이 아이 불쌍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하소연 가운데 나도 불쌍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온갖 의원한테 가서도 안 되고 보니까 질병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데려갔지만 영적인 해결책도 없고 이 아이 때문에 고난당한 세월이 이 문장 가운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 앞에 나와 도와달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제자들에게서 이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이를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껏 노력해온 삶의 흔적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왔을 때 이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연약한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는 거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주님의 전능하심을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께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로 왔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망해갖고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곳에 와서 다른 거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나주셨어요.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 한마디가 연약한 그의 믿음에 불을 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실족하였던 그가 예수님 이 말씀 하나를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진부시켜 주신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여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보지 못하고 실족하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나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나올 만큼 예수님의 능력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실천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 믿음이 연약했어요. 예수님은 조금 모자라도 자신에게 온 그 아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나오면 약한 부분이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물든 마음이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에서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는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준비시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문제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탄식하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거기 있는 제자들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거기서 변론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흠칫거리만 찾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셔도 구경거리로만 삼았지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은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비의 믿음을 도와주셨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일으켜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교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권세는 과연 어디서 옵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었습니까? 아마 아까 이 아비가 왔을 때는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봤다 큰소리 뻥뻥 치면서 뭘 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걸 행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는 걸 봤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겸손하게 묻죠. 29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삐 사역하셔도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놔두고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이 사도들은요 그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또한 깨어 구하기를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를 위한 중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초기 증상이 보여서 각 교회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단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갖고요 교회마다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상대책 문자로도 보내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상대책을 좀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지금은 우리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퍼지는 걸 보게 될 때에 참 희한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늘 주의하던 이단 신천지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보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비난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처럼 미혹이 틈타서 결국 교회라고 이름 붙인 집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넘어간 자들이 지금 전국에 한 14~15만 이상 돼요. 아니 거기서 한다는 뭐 비유풀이를 한다네 하는 거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 미혹된 사람이 10만 이상이고 그 사람들은 이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것들 한번 쭉 연구해 보고 보니까 참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교육도 하겠지만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성경에 시내산이 나오는데 그 시내는 뭐냐? 시내는 물이다, 개울이다, 천이다. 그러므로 청계, 거기는 개울인데 맑은 개울, 시내산의 청계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시내라고 하죠. 그거는 시나이라고 합니다. 시나이 산, 시나이 광야. 그걸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감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름, 기름은 기차. 그럼 원숭이 똥구멍은 기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유풀이라고 좋다고, 거기서 신비하다고. 여러분 누군가 어디 외부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신기하다, 아, 잘 푼다, 99.9%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가지 마세요. 한번 시험삼아 가보겠다?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요, 한 사람 밥은 만드는 거 쉬워요.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주위에 10여 명 이상이 짜가지고요, 맞다 신기하다 얘기하면은 뭐가 있나 하고서 이제 눈 뜨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포섭하고 바이러스처럼 침투해갖고요 14만 이상을 만들었어요. 14만 4천이면 다 찬다 그러더만 그 숫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누군지 모른다, 이거 바꿨어요. 교리가 매번 바뀌어요. 그런 웃기는 집단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안쓰러우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모르길래 그런 것에 미혹당하냐? 그런지 몰라요. 남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성도를 위해 사랑하고 그가 딴 데 가고 영적으로 빈곤해서 이상한 쓴물을 먹고 있는 것 챙기지 못한 우리의 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경계하고 이 악한 것들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이단들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한국사회가 바이러스에 심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복하여 대신하여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 탓하고 막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위에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에 최선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컸다고 거기서 자만하면서 오히려 딴짓하다가 이런 악한 자들이 기생해서 자라는 것을 막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막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준비할 겁니다. 대비도 할 것이고요, 우리도 중요한 기준 따라 할 겁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임 아니면 자제하고 손도 닦고 마스크도 쓰고 잘 준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두려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골치 아픈 사건만 자꾸 나타나는 분 있습니까? 떠났던 기도의 자리로 복귀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던 그때로. 제자들도 사단을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 능력이 사라지고 명목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열매는 미리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심는 사람은 기적을 예약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한 병마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심으십니까? 내일, 모레 거두는 열매는 오늘 심은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떠나지도 않은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눈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심은 것이 없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심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기도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제단을 쌓을 때 보면 제단 쌓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자연석 그대로 쌓아라.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어디서건 어느 장소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이 국가적 난국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넉넉히 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에 오히려 병든 사람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